기사! 기사 써! 오빠! 말이 꼬매요! 말이 꼬매요! 네이션 자! 철권 8 히트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MC 박동민이고요.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빠킹, 무릎, 그리고 노비, 유 이렇게 4명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빠킹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마시대 미나상 테켄 유튜버 다디킹드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하네요. 잘하네요. 하지마시대 니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지미 야마사노 노비 데스. 이치만 하지마니 僕が 한국어で 오보에타 言葉が1個あるんですけども、ポッポヘジュセヨ。今やりますか？アニハセヨチームヤサユウです。トークセッションで兄さんとか皆さんとお話しできるのがすごい楽しみ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アッパキー님이한국에서는굉장히유명한유튜버로활약을하고있는데일본에서는좀어떤지여쭤봐주겠습니까？みんな知ってる、みんな知って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구독하셨는지물어봐도되나요 구독은하셨나는모르겠는데 사브스카우트 올것같습니다 이두선수에대한그첫인상좀어떠셨나요철권 5DR 때 이제유선수의존재를알았었는데이제유선수의팬을보면서굉장히깔끔하고간결하게잘한다私の方からも話していいですか日本のプレイヤーからするとブライアンのキャラクターってそんなに強くなくて2位のブライアンがグリーンアーケードで誰にでも勝ちまくるっていう話を聞いてて半信半疑もうそれを疑ってゲームセンターに行ったんですけど僕とミシマスターと竹山さんが16連敗したんですねそれが思い出です2011年4강결승전다한일전이었는데노비선수가다이기고또올라오면서본인은그당시소감이어떤지궁금하거든요전전세계대회とか興味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大会優勝したら韓国行けるって釜山に行けるっていう大会で勝つにつれてだんだん日本の国旗とかが出てきてこういう体験僕は初めてしたなっていうだけでしたねなんかふわふわしてましたかなり무릎노비약간의라이벌구도라는느낌이있거든요지금도노비선수를보면항상어떤느낌이드십니까예전부터붙으면저는그게재밌어요이친구의공격을받아내는게지금재밌거든요그래서노비선수를만나게되면은정말어려운게임이되겠구나이런생각을하지만저는좀좋아하는편이죠대전하는게노비상치요이데스이거밖에없어요아니치요이데스そっちの方が強いじゃん서로그쪽이더강하다요이게방송이지僕も膝さんとすごい一個思い出があって深夜12時の時に兄さんとマッチングして4時ぐらいまで 50-50 でやってたんだけどもう疲れて最後10連敗して負けたの。だから俺もう無理だっつって寝るって言って寝て起きても彼は配信でずっと鉄拳やってて、あ、この人頭おかしいんだと思って。머리が이상한거같아。머리が이상한사람이라는표현은어이막뭔가웃긴얘기를했구나했는데그정도의극찬이라는겁니다우리그맞아맞아게임에서의극찬알고있잖아요이제여러분들께서정말많이기다리시는철권 8,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Xbox 시리즈 S 와 X 는물론이고요스팀으로도즐겨보실수있으니까지금다운로드받으시고풍성한콘텐츠들한번즐겨보시길바라겠습니다첫장스토리를즐겨볼수있는데이시네마틱이라고하죠이런걸진짜웅장하더라고요이카즈야랑진이막와우악이지금이거잖아요이거아이머리로이렇게방금말씀해주셨던시나리오모드너무재밌고아케이드캐스트모드라는것도있고이거데모판만해도충분히철권8의재미를느낄수있다고생각이들정도로이번에굉장히재밌게한것같습니다지금살짝언급해주셨던아케이드퀘스트모드에대한얘기를또해보려고해요제가할때그오락실은사실돈놓고그냥붙어야되는그런게임이었다면이제는혼자서즐길수있는그런요소들이좀철권8에서이렇게추가됐다보니까나는철권을정말좋아하는사람인데사람들이랑붙는건좀무섭다이런분들을위해서이런좀싱글콘텐츠가많이생긴게저는굉장히좋더라고요そもそも鉄拳って初心者の人が何から始めればいいかがわからない人がすごい多い中でこのアーケードクエストをやればゲームセンターの雰囲気も味わえつつもその鉄拳が気がついたら上手くなってるそのシステムになってて上を目指していこうぜってところから始まって気がついたらその人たちが多分ある程度鉄拳っていうもの自体が全部知ってる段階までいける結構画期的なものになってると思うのでスーパーゴーストバトルは진짜물건이거든요スーパーゴーストバトルを해보고서어떠셨는지鉄拳8に実装されてるスーパーゴーストプレイは本当に自分のちょっとしたもう
手癖細かく再現してくれるので、なんかそのどんどんどんどん成長していく自分のゴーストを見てると愛着がすごい湧くんですよね。솔직히아빠킹이랑붙어보고싶다무릎을그냥붙어보고싶다하지만실력이그렇게안되다보니까그걸간접적으로도느끼고싶은데그거에딱맞춰서나온게이슈퍼고스트배틀이아닌가싶습니다이번에철권에이사의슬로건은어그레시브라는단어가저는와와닿더라고요아빠킹님이어그레시브어떻게받아들이고계신가요히트시스템을사용해본입장에서아이거써가지고밀어붙이면무릎선수라도다맞긴힘든데약간 이런생각이들정도로기술들이강화가됩니다어뭔가클라우디오라면스타더스트의이자세가좀더오랫동안활용할수있는그런게이지가생긴다고봐야되기때문에좀내가원하는대로운영을할수있는부분이되게좋았던것같아요特に鉄拳なんですけども、守りが上手いって初心者は分からないんですよ。ゲームを知らない人でも多分見てて分かりやすいっていう面においては、この8のアグレッシブのシステムっていうのは、初心者の人とか初めて鉄拳を見る人がかなりとっつきやすい、そのやりたくなるようなゲーム性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일단아빠킹님은어떤캐릭터좀해보고싶으세요저는니나일단은저는야비한거좋아합니다풀기가불가능한잡기가있어요원래는커맨드가되게어려워요지금은버튼하나만눌러도나갑니다또이번에시스템중에가드데미지가있잖아요가드데미지를한번에지우는기술이있어요그런걸로전략적으로상대를압박하다가한번터트리는뭐그런전략도사용할수있어가지고저는니나가굉장히마음에들어요지금코어를많이이제 CBT 때했었는데진짜재밌더라고요그래서처음하시는분이나복귀한번해볼까하시는분들한테는저는포어를정말강력히추천하고싶습니다まず一番は本当に僕もポールです。ラース、アスカ、リリ、エイトの新システムのおかげですごい強くなってて、そしてすごい面白くなってるので、そういう部分においてもこの3キャラクターすごいおすすめですし、お気に入りです。저희가이렇게얘기만하고있으면너무지루하니까게임을할수있게준비를해주셨어요야진짜야야めちゃめちゃ楽しみですよ絶対負けないです멤버로약간부담되는데네 新しいゲームの最初はすごく得意です처음하는게임잘하잖아요 아니저는약간유선수포지션인데그처음하는게임에서는프로게이머도이겨요 자그러면이제철권8으로이어지는한일전함께만나보시죠철권역사상자주있지않은이색매치를위해서왼쪽에있는선수가레버를잡고오른쪽에있는선수가버튼을누르는2대2협동경기로진행이됩니다이압박킹과유선수가두번째경기로이어가보고요이노비와무릎이렇게마지막경기로준비를해봤습니다저희가스코어가나지않겠어요뭐2대1뭐3대0이날수도있는데무시무시한벌칙이기다리고있습니다공이7개가있는데패배한개수만큼뽑게됩니다이제3대0으로패배를하게되면벌칙공을3개를뽑아야겠죠2대1로뭐패배를했다이러면이제또그개수만큼가져가는거니까참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선수들준비는다되셨습니까아그럼요네됐습니다 네, 네아준비요러시되실까오케이됐어오케이오케이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일본측은절대지지않는다고지금자신감풀차집니다오오오오그렇지그렇지오오오잘못잡으려뒤뒤뒤뒤뒤뒤뒤뒤뒤좀더좀더자아직까지일본쪽때리지못하고있습니다어그레시브어그레시브막어자밀어붙여요원투에서내밀어그렇지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레이저한번더아직까지히트쓰지않았단말이에요히트라비상포오마이와리꼬메요와리꼬메요막어자이거팀합본할때분열이먼저나온건데슈퍼어찌다콤보야찌다콤보자히트나왔어요히트잡기갑니다자분명이거오기상에서오오자히트발동했어요안정아니지마하나하나하나와우이건커요이건커요공보히트공보히트스매싱오케이오케이
나 콤보도 안 들어가. 잘하! 다시 한번 잘하! 뒤엉봐, 뒤엉. 야메로, 야메로! 뒤엉봐, 다시 한번 여기 여기 위험해요! 레이지, 레이지! 막았어. 아, 히트로 유리하고. 나 아직 레인지 있어서 못 넘어. 야메로, 맞지? 한 번 들고. 레인지 한 장! 오, 여기 여기 하나, 빨리 하나, 빨리 하나. 자, 이거 한 방 들고 남았습니다. 아래로 가야겠다. 아, 근데 아직까지 한국팀 세력 5! 5! 아! 아니, 형이 그걸 안 맞을 줄 알았죠, 저는. 나 맞고 있었어. 땡큐. 승리를 차지한 일본 팀 한번 인터뷰 들어볼게요. 먼저, 유 선수부터. 감소です。めちゃくちゃでした。 このために日本から韓国に来たんで、買ったんで、ちょっと帰ったら母親に報告しようかな。韓国チーム、いどろ밀리면안되겠죠？진짜、저의실력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보죠. 이거. 아, 이거. 오, 이거 빅데미지예요.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모르는 건가? 네, 아, 이거 모르는 건가? 자, 파워크리시. 어, 히트. 모르는 듯? 모르는 듯? 어, 모르는 듯?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모르는 듯? 모르는 듯? 야. 좋은데, 좋은데. 역시 날먹에 빡빡힌.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하려나, 이놈? 모른다, 모른다. 오, 모르는지, 모르는지.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다리킹. 와, 이까지. 어, 역시 다리킹. 자, 히트로 반격.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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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한번 봐드리고 오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 이러다가 두 선수의 입에 와사비가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안 먹게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아령 반나네. 알아버렸네. 큰일 났다. 알았다 이제 드디어. 하지만 대대로 대대로 1대 카운터 조심. 히트 돼 레이저. 역시 파킹식 날먹 다 통하죠. 라스노 점프의 つかみの 投げが 僕 ずっと 抜けらんなくて なんか 下 って 言ってたんですよね。 で 僕 下だよな と 思って 下 って やっても 抜けられなくて 最後の方で 小さい声で ごめん 両パン かもしれない って 言ってて 両パン にしたら 抜け始めて でも 下です。 下? 下です。 そうだよね。 はいはいはい。 下 両パン どっちでも。 なんか 아직 경기를 하지 않은 두 선수가 있죠? 네, 노비 선수 그리고 무릎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합에 맞게다라 팀 야마산 느껴맛. 절대 許さな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마 여기서 또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무릎 선수는 항상 그 무릎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잇에서 새로 생긴 무릎 기술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오 이거 잘 잡았는데요, 콤보? 너무 잘 때렸죠? 네. 지금. 아, 지금 약간 반격에 대해서는 무슨 프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프로 경기가 맞기 때문이죠? 예! 노비에게 유니폼이 걸린 시합이거든요! 이거 히트 스매시라도 써야겠는데? 네! 이거 벽까지? 네? 이거 캐릭터 차요? 캐릭터 차요? 충분히 나왔는데, 충분히? 벽! 여기서! 아! 아, 저! 네, 이러면. 와! 승리! 맞으면서. 서로 히트 한번 키는 거를 준비 중이긴 한데 맞아요. 타이밍 써! 와, 킨 거는 노비! 자, 발동기에서 한다! 맞네! 힘 밟았어요! 와! 이겼다! 좋지만, 과연? 이러면 일단 히트 스매시, 히트 스매시! 히트 싸움, 히트 싸움! 과연 가야 돼요, 레이즈예요! 레이즈의 노비! 과연! 히트! 히트! 무릎! 아, 2대0이에요! 단발의 차로 계속해서 노비 선수 밀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박정타가 아파요. 네. 나 노비 지금 플레이는 좋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난전속에서 업하고 맞았던 건 컸는데. 그럼 저 히트 켭니다. 히트에서 아빠. 와, 야매제! 무릎 선수가 이런 거 지르던 선수인가요? 아, 어그레시브. 빨리. 어그레시브. 발이니까. 볼 묶어니다.
무자 미안해요. 웨이트. 가치 じゃん。 아니요, 아니요. 가치 じゃん。 지금 대본には もっと楽しくって書いてあった。 아, 본토니 타노시. 벌칙 종류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고삼차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와사비 폭탄 초밥. 패배한 개수만큼이라고 아까 고지를 했으니 1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쪽에 오고요. 두 개는 일본 팀이 뽑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눈앞에 벌칙 음료와 벌칙 와사비 초밥 첫 번째 세트는 한국 팀이 졌으니까 네. 제일 공평한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오늘 무릎 한번 이겨볼까? 역사에 남는 날이겠네요. 이건 뭐 날 먹어 안 되는 거 알지? 이것도 됩니다. 저는 주먹을 낼 거예요. 나도 주먹.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주먹. 철권. 철권. 아빠킹이 뽑은 걸 무릎 선수가 수행한다. 무효입니다. 무효 뽑으면 되겠네요. 무효? 짜잔. 설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사비 폭탄. 자, 무릎 선수 그 원하는 초밥 하나 골라주세요. 아, 어렵네요 이게 참. 와사비가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폭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형? 맛있나요? 아, 이거 흐매요. 우와, 너무 감동적인 맛이다 이거. 오. 빨리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와사비라케 한 무리 됐어. 우리 고삼차입니다. 자, 일단 예, 유 선수가 이걸 고르고 있는데 네. 오, 자 골랐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옷이 됐어? 엄청난 맛인가? 물이 됐어? 무슨 맛이길래? 아니 여기가 부들부들 떨리는. 맛있어요. 예능감 엄청나. 노비 선수 하나 도와주세요. 이 와사비의 호가 이나. 와칸나이. 아, 너무 많아. 고삼차입니다. 3, 2, 3, 0. 나라마 세토데? 유지. 저도 맞네. 지가 내타잖아요. 먹어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 제안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걸 알았어요. 찬성 반대. 아주 즐겁겠네요. 결국 찬성이구나. 굉장히 갑자기? 뭐 세토데 다베네로 다베를. 무즈카시데. 이걸 제가 마시고 요걸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비 선수가 이렇게 두 개. 근데 에? 난 너 니어 있는 거야. 지가워요. 난 낯선 냄새. 저절로 먹고 싶게 만들어진. 저절로 마시고 싶어지는. 형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드시네요. 한잔 정도는 형이 해주세요. 샤크 강가이트. 미즈. 아, 물론 안 되는데. 철권 A 히트쇼를 통해서 뭐 게임 얘기도 하고 같이 대결도 하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벌칙 게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무릎 선수부터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철권 A씨 잘 된다면 뭐 그걸로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TV에서나 보던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재미있어 보인다면 구입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뭐 오늘 마지막 평은 와사비가 많이 들어간 초밥은 먹지 말자. 한국의 罰게임은 되게 아그레시브だな兄さんとかダディキングさんと一緒にお仕事できて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今日みたいなこういうリクリエーションは本当にあまり経験がなかったのですごくいい思い出になりました. 1월 26일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와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S와 X 그리고 스팀까지 함께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골라서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권 A 히트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철권 A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